꼰대는 아니었어요. 꼰대는 아니었어. 아, 근데. 거의 바로 밑에 정도. 꼰대 바로 밑에. 거기 바로 아. 밑에. 달랐어요 좀. 정한이 형. 달랐어. 정 안정환 달랐어요. 잘생겼어. 진짜 외모가 달랐어. 용접할 수 없는 천재다. 아. 아. 야 너는 왜 그렇게 크게 웃냐? 두 분의 그 룸메이트 시절, 예, 네. 이때 얘기를 좀 해봅시다.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다. 팩트 체크. 아 지금까지 저희는 박지성 선수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방적으로 안정환 감독의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박지성 선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박지성이 조금 무뚝뚝하다, 배려 없다 선배들에게. 사이가 안 좋은가? 뭐 이런 안정환 감독의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예, 요거를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나왔으니까 예, 예. 해명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박지성 선수랑 같이 룸메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지성의 맨유 입단 소식을 TV를 보고 알았다.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지성이랑 방을 쓰고 있는데 축구를 같이 보고 있는데 자막이 밑에 뜨는 거예요. 지성 맨체스터 뭐 갈 뭐 유력 밑에 자막이 쭉 뜨고 야 지성 너 가냐 했더니 간대는 거야. 처음 알았네. 그래서 근데 보통 좀 친하면은 미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나오기 전에. 아니 그렇지 않아? 나 이래 가기로 했는데. 그렇잖아.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했죠. 저 밑에 그 자막 보고 왔어요. 자막 보고. 외국에서 자막으로 했던 거 맞아요. 아 그래서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같은 애는 안 보이지. 높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때가 이제 정환 형이 물어봤던 건 사실이에요. 아 커봐. 아,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간다 그랬어. 이제 확정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가 아니라 예.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기간에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2006년 월드컵 최종 예선 기간에 아~ 그런 얘기가 있다. 루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진짜냐고 이제 물어보셨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저는 모른다. 아직 결정되지 않아. 네, 뭐 그때 당시에도 이미 뭐 결정된 게 아니었고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사인을 해야 끝나는 거니까. 예. 그 루머가 있었고 그 대표팀이 해산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뒤에 발표가 난 거예요. 아. 일주일 사이여서 정한 형이 보시기에는 말을 안 했다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됐네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안정환 감독이 서운한 건 뭐냐면 지가 갈 것 같았으면은 내가 맨유 갈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 거다 이거지. 나 안정환인데. 그렇지 뭐 네가 한다고 하면 내가 못 가게? 그거 아니잖아. 축하하려고 그런 거지 나는. 부럽기도 하고. 아 소문 날까 봐. 민감하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황의조 선수 왔을 때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얘기 못 하고 있죠. 예, 이거는 노출되는 순간 이제 예. 계약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아하. 예. 아 결론은 아무튼 안정환 자기 혼자 삐쩌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안정환 감독이 박지성 맨유 입단 이후부터 굉장히 눈치를 보고 공손해졌다. 심지어 룸메이트로 방을 같이 쓸 때 안정환 감독이 박지성을 위해 손수 간식을 갖다 준 적도 있다. 오, 진짜로? 예, 예, 예. 감독님이? 예, 요게 또 우리 저 자, 그런데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지성이가 맨유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방을 쓰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못 시키죠. 간식을 내가 이제 살며시 갖고 와서 지성아 간식. 지성아 간식 먹어야지. 사온 게 아니라 치료실에 있는 거 갖다 준 거야.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성이가 여기 나올지 몰랐어. 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당연하지. 아, 맞지? 당연하지. 근데 지금 나왔어. 맞아. 땀 흘리잖아 지금. 아 이거 더워서 땀 흘리는 거야? 선배님이 후배 위해서 간식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환이 갖다 줬다니까 그렇지. 지금. 이거 천지 개벽한 네. 일이거든요. 조원이가 치킨 사들고 왔을 때는 똑똑똑. 원입니다. 간식 가져왔습니다. 놓고 가. 네. 얼굴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절대 안 열어줘. 네. 절대 안 열어줘요. 아무 죽어도 안 열어줘요. 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자, 요거 팩트 체크. 제 이 얘기를 듣고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예. 더듬었어. 제 희미한 기억 속에는 예. 그 방 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했고 아~ 그런 방은 같이 썼네. 아, 향수가 빠질 수가 없네. 여태까지 그런 방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방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이렇게 네, 그런 냄새가 진동한 거는
선생을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얼마나 많이? 그냥 지 몸에만 뿌리는 게 아니야. 그냥 방마다 그냥. 저는 이제 예예. 눈치를 많이 저를 보셨다고 했는데 예. 제가 눈치를 더 봤죠. 아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맨유를 갔으니까 아유 부담돼서 쓰겠나 방을 뭐 이런 말을 하시며 혼잣말을. 기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진짜 안정환 씨 말투예요. 좋다. 딱 말투야. 아 이거 뭐 내 옆에서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뭐. 맞다. 저로서는 제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감독님 땀 많이 흘리시네. 아유, 야 이것도 팩트 체크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박지성 선수가 방을 같이 썼던 선배님들 중에 그렇죠. 야 진짜 이 선배님은 진짜 꼰대 스타일이다.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 그럼. 편안하게 예예예. 예, 예. 오. 예예. 혹시 이 중에 있을까? 이 중에 있나요? 아 나는 지성이랑 방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정동이랑 방 써본 적은 이동국은 아닙니다. 저는 스트라이커들하고 많이 방을 써가지고 지성이는 아 그래요. 나는 몇 번 안 돼 지성이랑 방 쓰는 거. 아 그래 여기서 몇 번 안 된다고. 아 이게 다 바뀐다니까요. 계속 네, 바뀌죠. 눈매트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때 모였을 때는 누구랑 되고 또 여기 때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예. 아 정환이 형은 네. 꼰대는 아니었어요. 꼰대는 아니었어. 근데. 거의 바로 미체 정도. 꼰대 바로 밑에. 꼰대 정도. 직전. 야. 꼰중. 뭐 하나 조금만 넘어갔으면 꼰대인데. 꼬나 꼰중 꼰대 있는데 꼰중. 아 꼰대 있었어요, 어땠어요? 꼰대. 아 뭐 완벽하게 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선배님들은 솔직히는 없었고요. 아하. 네, 근데 이제 후배들이 아마 그때는 더 이제 선배님들을 어려워했던 시기여서. 그럼 완벽하게 꼰대인 사람이 없으니까 최고가 안정환이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꼰대 직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아 정리 깔끔하네. 네네.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앉으신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앉으신 거죠? 네.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안정환 감독이 이제 월드컵 당시에 내가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팀워크가 상당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중간 역할이 제일 어렵긴 하죠. 근데 정환이가 아마 그때 이제 위에 있는 선배들이 이제 뭐 밑에 있는 애들한테 매일 막내 저 천수나 이런 애한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정환이한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밑에 애들 이렇게 좀 해라. 근데 정환이는 본인은 이제 밑에 애들까지 이제 전달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다 안고 가는 걸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선호 형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선호 형 나한테 봐 영표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크로스 빨리 오라고 얘기 계속했다고 그러잖아. 나는 영표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영표 형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심해. 영표 심해. 저도 몇 번 얘기했어요. 왜 공격수가 타이밍이 있으니까 형 올리지 맨날 거기서 형 이거 할 때 관중들이 좋아한다고 형 계속 사이드에서 이거 얘기했어요. 아 이천수가 얘기했어요. 이천수가. 네. 네. 근데 이영표한테 이거 하지 말라는 건요. 네. 축구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걸 정환이가 알았구나. 그렇소. 안정환 감독이 안 거예요. 정환이 형이 다 카트를 하고 있었군요. 예, 예 그런 거였어요. 예. 엄청 많았다. 진짜로. 나 여기 있어 얘기하면 다 신문일면이야. 내년. 진짜로.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안정환 감독 조금 어려워하고. 그래요. 예, 조금 예, 뭐 그랬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랐어요 좀. 정환이 형. 달랐어. 안정환 달랐어요. 잘생겼어. 진짜 외모가 달랐어. 야 이천수 선수를 외모에 약간 눌려했었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야. 너무 그러니까 태국 선수 외모가 아니라 이게 그 향수 냄새는 꼭 났거든요. 저 형 못 뿌려서. 그리고 저 형은 무슨 향수를 쓸까, 무슨 화장품을 쓸까가 더 궁금한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형은 뭐 뿌리세요라고 말도 못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얼굴 네.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관계였던 거 같아요. 거리가 멀어져. 야, 그랬잖아. 이천수 선수가 어려웠으면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이천수 선수 어려우면 불편한 거야. 그때 당시는 후배들은 쳐다보도 안 봤어요. 여기 이제 제 위로 이제 상철형, 진철형, 태형형, 운재형, 선홍형 이렇게 모셔야 되니까 저는. 은령이는 둔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이은령도 허린데. 이은령도 같이 형. 그럼 이은령 선수 알겠어. 왜 안 와?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이쪽도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는 이제 안정환 선수하고 송종욱 선수하고 세 사람이 같이 저 집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한 40일. 그때 저희 브라질 월드컵 해설을 이제 갔을 때인데 아파트를 한 채 빌려서 셋이 같이 있었어요. 예, 근데 송종국 선수도 좀 어려워하더라고. 안정환 감독이 요리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본인이 쓱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합니다. 그럼 일단 저를 먼저 와서 깨웁니다. 형 밥 먹어요. 송종국 방은 발로 그냥 펑 치고 밥 먹어 야. 밥 먹어 야. 그러면 이제 송종국 이제 막 잠도 안 깨서 들겠는데 먹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정환 감독은 야 브로콜리 먹어 임마 브로콜리 몸에 좋아 임마 브로콜리 야 아니 후배를 아 그게 아니라 좋은 거 먹으라고 얘기한 거죠 어. 정환 아니, 형이 말투가 좀 항상 저렇게 던지시니까 후배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환 형이 아침에 요리해서 밥을 해준다는 게 상상도 못 했었고 처음 한 거 같더라고 그걸 거의 매일 네. 그리고 이제 성지영 선배고 저는 후배잖아요. 중간에서 선배랑 후배를 다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은 거친데 하는 행동은 되게 진짜 정이 많고 그렇다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축구 선수 안정환. 그렇지. 이제 말하지만 니들이 모르는 세상이 많았다. 어떻습니까? 현역 시절에도 이렇게 좀 수비에 도움을 좀 많이 주었던 공격수. 형님이요? 네. 처음 듣는 소리인데 공격수는 그렇죠. 수비를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된다. 항상 수비수를 도와줘야 된다. 그게 예. 공격수의 역할이던데 네. 현역 때 어땠는지요? 우리는 여기까지 내려갈 일이 없죠. 아니 본인은 안 그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현역 얘기해. 야, 카메라 보고 얘기해, 카메라 보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네. 수비를 전혀 안 했어요. 아,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99년 말에, 스타일이네. 99년 말에. 99년도에는 진짜 제가 하면서도 와 이거 수비 정말 안 내려온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는데 이제 2001년도에 이제 히딩 감독님이 딱 오고 나서 공격수로서 수비적인 역할을요 2000년도에 완벽하게 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연습했어요. 2000년도. 그 얘기도 한번 물어본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안정환 감독이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맞아, 이런 형님.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했어요. 그죠? 예. 예. 본인 스스로 내가 축구계의 잔다르크였다. 내가? 선배들 거를 다 막아주면서 네. 후배들을 화수분 마냥 내가 키워냈다. 그렇죠. 황선홍, 김태형, 최진철, 뭐 최용수 이런 많은 선배들이 그냥 후배들 잡아라고 할 때 후배들에게 가는 걸 모두 내가 막아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저희가 아니, 처음에 토크를 이제 예상을 못 하겠어. 아니 진짜 아니 저 여기서 진짜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처음에 왔을 때 포드에서 볼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선병이 또 한 명 달라 그래요. 미드필드를 주면 포드에 있는 형이 막 뭐라 그러고 포드에 주면 미드필더가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나오면서 양쪽에서 형들이 왜 나 볼 안 주냐고 막 혼나면서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정환 형은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정환 형이 실제로 우리 형들하고 우리랑 약간 좀 나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예. 정환 형이 이제 그런 거 해도 우리한테는 항상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진짜 그걸 해줬어요. 나를 뭘로 본 거야 지혜씨.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이거. 이런 얘기 잘라. 너무 훈훈한데. 이런 얘기 잘라. 잘라. 잘해. 대난 걸 물어봤네요. 잘라. 여기도 다 전설 들이시잖아요. 예. 전설 들이시고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종목에만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 제가 쭉 지켜봤을 때는 뭐 어떤 월드컵이든 이렇게 머리 짧게 스포츠 머리 딱 깎고 늘 똑같아요. 외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운동에만 집중.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 안정 감독은 뭐 머리를 묶기도 하고 길렀다. 묶었다 올렸다 땄다 파마도 하기도 하고 예. 수염 길렀다 깎았다 길렀다 깎았다 어떤 선수는 우리 안정환 저 선배는 향수를 뭘 쓰나 좋은 냄새가 나 저 선배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 되게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안 좋아했었어요 안 좋아했지 네, 왜냐면은 얘기 쭉 해주세요 운동선수가 좋아 이런 거 좋아 운동만 해야 되는데 뭐 운동을 해서 그 좋은 모습으로 평가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 그렇죠. 외에 뭐 머리를 기르고 또 파마한다? 파마. 꼴불견이죠, 진짜. 어떤지 실력에 자신 없는 선수들이. 파마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파마하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막 향도 나요. 좋아, 좋아, 좋아. 또 같이 뛰면 막 향도 나고 땀내 나고 땀내 나고 향도 막 그러니까. 좋아, 좋아. 그래서 좀 그랬고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얘기해. 네.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자리 좀 바꿔줘, 자리 좀 바꿔주세요. 자리 좀 바꿔줘. 이게 옆에 있으니까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저럴 시간에 더 연습하지. 네. 꼴불견이다 나왔다. 꼴불견이다. 꼴불견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아 진짜요? 정말 잘했어. 뭐 저 선배는 머리에만 신경 쓰고. 그렇죠, 그렇죠. 진한 진한 땀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향수 냄새 나고. 아, 옛날에 꽃을 든 남자였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네요. 계속 쳐바르고 다 했거든요. 바르고 바르고 덕지덕지 바르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선수가 같은 선수들은 화장품 그러니까. 근데 저 키스 보니까 또 세 분의 관계도 또 궁금해지네요. 어 그렇죠. 예, 우리 저 황선홍 감독하고 안정환 감독은 이제 뭐 연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가까운 사이시지만 조원희 코치하고 황선홍 감독님은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선수를 같이 해본 적은 없죠. 네. 어, 그렇죠. 제가 은퇴할 때 프로에 입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같이 그렇구나. 뛴 적이 없네. 같이 뛴 적은 없습니다. 감독과 선수로 만난 적? 또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만난 적은 있는데. 아, 상대편 감독님이실 때 선수로 뛰고. 네, 좀 피곤했죠.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스타일. 아, 피곤했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팀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 그러니까 상대 팀은 굉장히 힘들고. 야, 힘든 선수. 어머. 예. 아, 조원희 감독하고 저 안정환 감독은 어때요? 어떤 사이예요? 저는 같이 이제 수원 삼성 시절에 예. 이제 안정환 선배랑 같이 이제 좀 선수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예. 라카룸도 이제 바로 옆이어가지고 이제 형 뭐 뒤치다거리라고 하잖아요. 어, 네. 그런 것도 예. 많이 하고 예. 뭐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옆에 있으면서 네.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옆에서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죠. 예. 아, 좀 많이 얘기 다 해봐요. 사실 예. 지금이야 이제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그때는 뭐 쳐다도 못 봤으니까. 아, 네. 포장포장하고.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 예. 이제 툭 던지시면서. 약간 뼈 때리는 딱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좀 따뜻함도 있고 정도 있는 굳이 찾으면 있고 잘 없잖아요 솔직히 네, 뭐 당시에는 못 찾지 못 찾지 못 찾지 당시에 네, 선수 때는 그런 거 잘 못 느꼈죠 사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엄청 향수는 뿌려대고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 유명해요 이천수 선수가 또 와서 다 얘기했어요 아, 왜 나왔냐? 근데 조원희 선수가 안정환 감독에 대해서 제작진에게 극찬을 한 게 있습니다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 범접할 수 없는 천재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크게 웃냐? 아, 왜 꼬장꼬장 그래? 웃을 수 있지. 너무 혼자 크게 웃잖아요. 웃음은 자유야. 왜 이래? 아, 지금 안정환 감독만 찍는 카메라 감독님 계시는데 저분은 이제 안정환 감독 잘 알거든요. 그렇죠. 저분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빵 터진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 저는 말씀드렸죠. 예. 예. 예를 들어 훈련하거나 이럴 때 개인 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개인 운동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긴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네. 거의 안 나오시는 편이에요. 네, 그러네. 근데 경기장 나가면 항상 골 넣으시고 해트트릭하고 두 골 넣고 뭐 지고 있는데 뭐 역전골 넣고 이때 이럴 때 저희 선수들끼리는 저 형은 진짜 타고났다, 천재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했어요. 네가 몰라서 그런데 개인 훈련은 누가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야. 안 보는 데서 하는 거야. 하긴 했군요. 후배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출근이 제일 늦고 퇴근 빠르고. 퇴근이 제일 빠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안 했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어요. 희한하게. 희한하게 인정을 해야지. 예. 다 얘기해줘, 다 얘기해줘. 저는 개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땀이 어디 가서 한 거야? 아니, 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뜯어먹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한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코칭 스태프 따로 있었고.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네, 개인 훈련을? 개인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스포츠처럼 팀이 있었다고요. 네. 모르셨죠? 아유, 대단하구나. 치료 대단하구나. 기계도 있었고. 대단하구나, 쟤. 지금 뭐. 아, 대단하다. 그 표정은, 그 표정 내가 아는데. 안 믿겠다는 표정이잖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없어요. 그냥 없지요. 산 뛰고. 그죠? 뭐, 네. 로드워크하고 뭐 이런 거지. 정리해보면은, 천재 아니면은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네. 후자. 우리 정조국 코치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축구 선수이자 지금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공격 코치를 맡고 있는 정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야, 현역 코치. 현역 공격 코치. 우리 정조국 선수가 생각하는 2002년의 안정환. 예,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환이 형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진짜 안정환 라인 타고 싶은데 굉장히 좀 다가가기 어려운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어려웠냐면
제가 2002 월드컵 때 이제 워낙 사인볼을 제가 막내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방을 돌았어요.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예. 다른 선배님들은 굉장히 문을 활짝 잘 열어주셨고. 아, 정말 일로 해줄게, 해줄게. 그래. 끝났는데. 근데 유독 이제 안정환 선배님 방 앞에 갈 때는 아하. 제가 긴장을 많이 했죠. 왜요? 한 10번 가면 한 2번 정도 열어줬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야, 그래도 야, 조가도 다행이다. 두 번이로 열어주셔서. 저 한 번도 안 열어주셨어요. 10번 때 한 번도 열어줬어. 저 음식 방에 없었겠지. 친구들이 있거나 그랬겠지. 아, 여기는 음식을 문 앞에 놓고 갔대요. 똑똑똑 누르면 그냥 놓고 가. 놓고. 아니 뭐 최민식 씨야 왜 거야? 아, 뭐 군만두가 진짜 올드보이야 뭐야? 불편하다 불편해. 불편해. 저 정중히 좋게 얘기하는 거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